자, 이번에는 사소한 앙케이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련해서 아주 정말 사소한 것들을 제가 설문해 봤는데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주걱을 들고 동네를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이성과 첫 키스 할 때 되는 사소한 걱정 베스트 5는 무엇일까요? 자, 첫 키스예요. 이성과 첫 키스할 때 드는 사소한 걱정. 하나 공개해 주시죠. 3위가 키스가 끝난 후에 이 어색한 분위기 그렇지,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자, 안문숙 씨. 눈을 감을까 뜰까. 그래. 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예, 예. 기타에 있었어요. 자, 문수. 냄새가 그럼 진짜 걱정해야죠. 사소한 그렇죠. 걱정은 아닌데. 그렇지. 2위에 있습니다. 오. 아까 저녁에 내가 뭘 먹었지? 냄새 나면 어떨까? 2위에 있어요. 자, 그것도 걱정이지. 네. 정소녀 씨.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뭐라고요? 적극적?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이. 네. 해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1위입니다. 정말? 1위에 있습니다. 어. 저기요, 선생님, 자꾸 혼자 용녀 TV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야. 저희 정소연 씨가 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 저희 보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아니, 선생님, 7개월 동안 못 뵀는데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아, 변하면 용녀 TV. 자, 있습니다. 좀 돼. 말해요. 자, 은지 씨. 손 위치. 아, 네? 손 있지? 아까 뭐 서로 뭐 손 있지? 나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근데 이게 그건 좀 비슷한 달라요, 게 아닙니다. 좀 달라요. 예. 아, 아니야? 자, 윤영미 씨. 손 있지? 속옷은 깨끗하게 잘 갈아입어요. 속옷을 왜 걱정해요? 첫 키스를 하는데 첫 키스를 하는데 속옷 걱정을 한다고요? 윤영미 씨? 정답은 아니지만 아니, 그럴 우승 수 후보. 있어요. 우승 후보. 와, MVP 후보. 좋아요. 가인 씨. 그래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시간? 몇 분 해야 되나? 네, 이제 좀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시간을? 언제 이 타임 이거 딱 언제 분위기를 끊어야 되나? 그렇죠. 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아니 한 번 했지 뭘 또 끊어? 아니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되나? 잠시만요. 내가 자 김학래 씨. 혹시 입술이 내가 너무 건조해서 부르튼 데는 없나? 아, 내 입술 상태. 예, 입술 상태 어떤지. 기타에 있었습니다. 기타. 예, 선생님. 숨을 쉬어야 되는 은재 먹지. 숨 쉬셔야죠. 혹시 또? 숨 쉬셔야죠. 예. 그러면 잠깐만요. 박은지의 박은지의 아까 그거 덧붙이는 거? 그 상대방의 손 위치가 어디로 오나? 막 이거. 그렇죠, 정답입니다. 아, 진짜 정말 좋습니다. 외모. 자, 다들 키스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순위 좀 소개해드릴게요. 1위는 키스를 할 때. 아, 내가 잘하는 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순진한 척을 해야 되나? 정선희 씨. 2위는 아까 저녁에 내가 뭐 먹었지? 냄새 나면 어쩌지? 네. 그리고 3위가 아까 말씀드렸죠? 키스가 끝난 후에 어색한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4위가 상대방의 손이 내 몸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막 이런 거지. 근데 그것도 이상하겠다. 5위가? 키스나 하면서 손이 왔는데 손을 탁 쳐버리는 거니? 어쨌거나. 그럼 안 쳐요? 예? 안 쳐요? 받아들여야지. 오이는 내가 먼저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끝내야 되나? 이런 고민 사소한 겁니다. 예전에 네, 이계진 씨 맞아요. 지금 사모님이랑 혹시 첫 키스 하실 때 어떤 걱정하셨습니까? 우린 그런 거 모르고 살았으니까. 진짜?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막 땀이 나요. 아 근데 아까 초반부에는 언제 끝나냐고 저한테 시간을 물어봤었거든요. 에이. 근데 지금 후반부에 들어서는 야 이거 재밌네.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이거 재밌네. 기억이 안 나시나봐요. 화참 씨는 스킨십 하다가 민망했던 혹시 기억 있으세요? 사모님과. 강제로. 강제로. 아니 저 거기까지 안 여쭤봤는데. 아 강제로. 아니 그러니까 프로포즈와 동시에 네. 딱 했을 때 자기 피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피나? 피나는 뭐? 네. 부딪혔구나. 하다가 그쪽 상대 치아에 부딪혀가지고 어서서 그래가지고 난 뭣도 모르고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씩 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무서웠겠네요. 예. 정답 중에 윤영미 씨가 가장 독특했습니다. 속옷을 신경 쓴다.